안녕, 루시예르나 설레요. 자, 오늘은 저희 뒤에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일단 뒤에 배경이 원래는 이렇게 슬라임 파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슬라임 스타 다 아시죠? 여기는 슬라임 스타 루핀, 아니 루시네. 여기는 슬라임 스타 루츠 제점이에요. 우, 완전 많아요, 토피. 이건 물풀. 엘머스 종류별로도 다 있어요. 액티도 있고, 색소도 있고. 이거는 글리세린이에요. 저는 오도독 파츠가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막 소리도 좋고, 가끔씩 막 보다 보면 막 이렇게 부릉부릉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 그거 만들면 말아야 했어요. 체라는 뭐가 좋아? 저는 좋아하는 게 이거도, 이거랑 이거요. 보석이랑 구슬.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슬라임 파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파츠로 슬라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아래층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아래층에는 저희 루츠체 실패 없는 슬라임 만들기체, 그리고 마리모 코딩 로봇, 뒤에는 슬라임 메이커가 있어요. 이거 팬 아트인데 어때요? 잘 그렸죠? 팔찌, 심지어 이거 팔에 있는 팔찌까지. 이거 만들긴데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해볼게요. 이건 루치치 TV 음악 CD예요.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없었는데? 이거 꺼내봐. 뒤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 메이크업인가 봐. 립컬러 스틱. 엄마가 추천하는 안전한 어린이 화장품 피치앤드. 피치앤드? 피치앤드가 뭐지? 와, 피치앤드. 진짜 피치앤드라 써져 있어요. 피치앤드. 루루 셋째 TV.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 피치앤드라는 어린이 화장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짠짠짠짠. 오! 이거 뭐야? 화장품들이 막 들어있어요. 와! 아빠,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니네 주려고 선물로 아빠가 몰래 숨겨놨던 거였어. 오, 예. 우와. 비트팩? 비트. 우와! 짜잔! 이렇게 8가지 화장품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먼저 선팩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깜짝이야. 우와! 인간! 우와! 완전 이뻐요. 심지어 여기 따로 들어있어요. 맞아. 오. 원래 보통 여기 안에 하나 더. 와, 이거 이 필러 혹시 잃어버리면, 아니 더 약간 더러워지면 이걸 다시 쓰라고 들어있어요. 빨면 되죠. 아, 빠는 거구나. 낫잖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넣었어.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 쿠션에다 묻히고 이제 얼굴에다 톡톡하고 해줄게요. 거울 보고 해야지. 거울? 뜯어야 돼. 오, 나 이거 너무 좋아. 우와, 이게 너무 좋다. 그럼 거울 보면서 한번 화장해볼게요. 막 골라. 모르겠다. 근데 이게 얼굴, 원래 이런 거는 원래 얼굴 화해 보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해볼게요. 우와, 화해진다.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된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이, 나 앞머리 올려야 돼. 자, 그 다음은 짠, 립스틱. 한번 꺼내볼게요. 우와, 우와, 완전 이뻐요. 핑크색 배경에 하얀색 땡땡이, 그 다음에 위에 리본. 이거 립밤 같아요. 립밤 아닌가? 입술을 바르면 빨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거울 보고 해야지. 자, 거울 보고 할게요.
약간 더 촉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다음으로 네일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네 가지 색.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보라색이랑 민트색, 금색, 빨간색, 마지막으로 보라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그럼 발라볼게요. 짠! 저는 레드. 저는 민트. 이거는 냄새도 없고 이거 물로도 지워진대요. 오, 괜찮네. 이렇게 뺐는데요. 여기 반지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반지예요. 오, 이거를 끼면, 오, 되게 이쁘다. 매니큐어를 바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일단은 이 반지는 세트 같아. 빼고 한번 매니큐어를 칠해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 완성했어요. 어때요? 자, 이거 전에 한 거잖아. 오. 네. 바람 날리는 거. 응. 하나 해볼까? 짠! 여러분 놀랐죠? 이거는 마스크팩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희 손톱도 이렇게 예쁘게 됐고 피부도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걸 저희가 오래서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 끝낼게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